안녕하세요. 미술 시간입니다. 오늘은 내 이름을 따뜻한 색, 차가운 색, 내가 원하는 색을 활용하여 OHP 필름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. 색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설명할 수 있다.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.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. OHP 필름, 종이 테이프, 물감, 스펀지, A4 용지입니다. 활동 방법입니다. OHP 필름 위에 종이 테이프로 내 이름을 붙여줍니다. 일자로 반듯반듯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왼쪽, 오른쪽 균형을 잘 맞춰서 내 이름이 가운데 갈수 있게끔 배치해 주는 것 잊지 마세요. 플라스틱 접시나 팔레트, 물감을 풀수 있는 것 어떤 거든 사용해도 좋습니다. 물감을 짠후 스펀지로 콕콕 찍어 OHP 필름을 가득 덮어주시면 됩니다. 물기는 아예 없이 해도 좋습니다. 회색한 물감이 모두 마르면 아주 완벽하게 마른 후 붙여놓은 테이프를 붙인 순서 반대로 하나하나 떼어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내 이름 꾸미기 완성입니다. 단순한 방법으로 내 이름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완성한 후 A4 용지를 뒤에 대고 게시판에 바로 게시하시면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스펀지 물기를 거의 없게, 그리고 물감이 모두 바짝 마른 후 테이프를 떼내야 한다는 겁니다. 뒤에 활동 과정 영상을 꼼꼼히 모두 살펴보시고, 오늘 미술도 화이팅 하세요.